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박대성 프로입니다. 여러분 제가 당구장에 나와 있는데요. 여러분 당구 칠 때 중요한 게 뭘까요? 요 큐거리. 큐거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올바른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죠. 골프 스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.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. 첫 번째는 왼손 그립을 잡을 때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. 장갑이 안 껴져 있는 이 손가락이. 그래야지 견고한 그립이 만들어지고요. 올바른 로테이션 만들기가 쉽습니다. 골프 스윙에서는 이 안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잘 잡혀야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몽둥이 잡듯이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게 아니고 큐거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. 큐거리. 큐거리 하듯이 오른손 그립이 잘 걸려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견고한 그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왼손 큐거리 하듯이 오른손 그립을 잘 걸어둬야지 견고한 그립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아주 좋은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.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큐거리 하듯이 오른손 그립을 잘 걸어주는 거, 요 동작과 왼손 새끼손가락 약지를 잘 쥐어주는 거. 이거 두 가지 명심해서 그립을 하겠습니다.